캠핑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파이의 성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스터 캠퍼의 G7 시카르뷰에서 못 다뤄드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는 요알사 시간입니다. 요알사, 요런 건 알고 사자. 시카르뷰 뒷이야기를 해드렸던 컨텐츠였는데요. 시카르뷰보다 이 컨텐츠를 더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알사.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내용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더욱 양질의 컨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미스터 캠퍼의 G7 요알사 요런 건 알고 사자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알사 렛츠고. 아하, 요건 시카르뷰 인테리어죠. 요알사 인테리어도 빨리 만들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미스터 캠퍼라고 들어보셨나요? 캠핑카 전기나 알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아름아름 커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큰돈 들여서 사는 건데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고 사야겠죠? 회사는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캠핑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니까 2018년 9월에 워크스루벤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용차 제작을 한 것은 2019년 1월 베라카 2627이라고 하는 워크스루벤 기반 캠핑카인데요. 2627이라는 외부 디자인 회사와 조인을 해가지고 만든 캠핑카로 꽤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캠핑카더라고요. 업력은 1년 반 정도 된 거네요. 급성장을 하신 거죠.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 다들 알아본다니까요. 그럼 미스터 캠퍼만의 장점이라면 미스터 게러지라고 하는 모터홈 정비 전문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경 정비도 다른 공업사를 찾을 필요가 없이 자체 정비소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스터 캠퍼 패밀리만을 위한 전용 캠핑장을 운영한다는 점. 전용 캠핑장은 춘천에 위치해 있고 미스터 캠퍼 구매 고객, 계약 대기 고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짧은 업력 대비해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을 하실 텐데 이러한 초기 마인드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자, 미스터 캠퍼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개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봉고 기반의 G6, G7, X7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디자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U자형 테이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후면에는 가로의 고정 침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와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G6는 전장이 5470, 2-3인 가족과 주차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한 라인업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6600만원, 옵션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G7과 X7은 전장이 동일한 6500으로 되어 있고 전폭은 X7이 약간 좁습니다. 특징이라면 벙커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 차량은 기본 옵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줍니다. X7은 좀 더 높은 그레이드 캠핑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180A 알토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태양각이 840W 그리고 원적외선 히터 패널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G7이 7700, X7이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기반의 테라렉스가 최근에 출시되었는데요. 스타렉스 기반 특성상 축 연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캐빈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랍베드를 선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스타렉스는 예뻐요. 디자인이 일단은 예뻐요. 8200이라는 다른 라인업 대비해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이 예쁜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옵션은 X7과 유사하게 180W가 들어가 있고 태양각은 320W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G7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외관이야 워낙에 화려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미스터 캠퍼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놀랐던 건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편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 이 옵션들은 가격 대비 참 좋은데 아, 디자인이 좀 별로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카립으로 찍으면서 와, 실내 디자인이 너무나 예뻐요. 어찌 보면은 다운 DNT의 포스 650하고 좀 비슷한 색감을 가지는 디자인인데요. 나무목 팩가구에서 무광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아, 실내 색감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카립일 때 보여줬던 그 색감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캠퍼의 또 하나의 장점, 차량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높은 등급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봉고에는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GL 등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토라이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선택 품목인 동승석 에어백,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이탈 경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 차량 베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요즘에 그 세금 부분이 좀 올라가면서 차량 등급을 낮춰서 좀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캠핑카 업체들이 보여주는데, 미스터 캠퍼는 좀 하이 등급의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반길 만한 일인 거죠. 그리고 차량의 하부 보강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고압 튜닝 쇼바, 그리고 앞쪽 뒤쪽 전부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레탄 스프링, 허브 스페이스 50mm 허브 스페이스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나와서 하게 되면 한 2-300 정도 또 타부 보강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승차감 부분은 제가 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옵션의 하부 보강이면은 크게 하부 보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지 않을까. 이 부분도 박수 칠 만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초기 가격이 G7 기준에서 7,700만원이지만 960A 인산철, 520W 태양광, 3kW 인버터, 그리고 이렇게 풀로 세팅되어 있는 하부 보강,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비싸지 않다. 정말 말 그대로 풀 옵션, 추가를 한 뒤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는 풀 옵션의 캠핑카임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특이하게 벽걸이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콤비 에어컨부터 해서 DC 에어컨, 스탠드형 DC 에어컨도 있고 천정형 DC 에어컨, 그리고 뭐 벨 에어, 헤리어, 뭐 여러 가지 캠핑카 에어컨들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 해놓다 보니까 솔직히 제 기준에서 지금까지 본 캠핑카 에어컨 중에서는 단언컨대 최고였어요. 가정용에서 쓰는 에어컨을 차량에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직접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세부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력 소모부터 해서 냉방 능력, 정숙성은 정말로 좋았어요. 전력 소모는 컴프가 가동되고 있을 때 한 40에서 50A 정도, 뭐 준수한 수준으로 소모가 되고요. 냉방 능력은 여기 그 터보 모드가 있어요. 터보 모드가 있으면 앞쪽 그 테이블 공간까지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냉방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냉방을 위해서는 조리대 공간에 이렇게 미니 선풍기를 놓아두서 쓰시면은 좀 더 빠른 냉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 정말 좋았어요. 시래기 때문에 그동안 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시래기 때문에 못 달았는데 컴팩트한 시래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하부에다가 넣어놨어요. 가정용에서 쓰는 에어컨을 캠핑카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큰 장점을 미스터 캠퍼의 차량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또 단점을 얘기 드려야 되잖아요. 뭐 장점만 얘기 드렸는데 단점을 좀 몇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벙커베드 쪽, 벙커베드의 단열이 솔직히 캠핑카 특성상 벙커베드 쪽이 단열에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벙커베드 쪽은 단열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추가된 단열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 FRP에 가죽 커버링으로만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게 잘 해놓으신 거 벙커 쪽의 단열도 좀 더 보완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워낙에 디테일 이러한 부분을 좋아해서 뭐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는데 가구 내부 상부장에 피스 구멍 있잖아요. 그 피스 구멍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원래 피스 마개들 이런 거 뭐 금방 하잖아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좋은 캠핑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캠핑카였습니다. 네, 이렇게 출고 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의 풀 옵션의 캠핑카를 합리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미스터 캠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캠핑카 그리고 전기 부자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어울리는 미스터 캠퍼인 것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 알못 컨텐츠에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캠핑파이의 성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캠핑 바이!